팬을 여러분들이 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 우와. 정말 이 신이 내린 소리 네, 맞죠? 네, 네. 건반이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 어, 그래요. 더 있으면 막 더 하시겠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중간에 네. 딱 연주를 하시다가 신에게 잠깐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어, 잠깐만요. 신에게요? 네, 막 치다가 막 이렇게 보시면서 치잖아요. 네. 그러다 어느 한순간 다 하늘을 보면서 뭔가 막 대화를 하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아닐까요? 제 연주를 듣는 모든 사람이 힐링되게 하소서. 아. 뭐 이런 느낌? 네. 사실 음악의 느낌? 달인 분들이 나오시면 스타킹 스타분들을 보시고 느낌을 연주를 가끔 네네. 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오. 그러면 우리 스타킹 아버지죠. 자, 아버지. 예, 우리 박준규 씨의 아버님. 인상을 보시고 바로 어떤 느낌을 받으시고 연주로 표현이 가능한지. 나옵니까? Yeah, a little bit. I have an idea. 오. 제목 박준규. 스타트. 어떤 느낌으로 연주하셨는지 뭔가 탐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와, 캐리비안 해적이. Thank you, thank you. 자, 그러면은 스타킹의 어머니. 어머니. 제목 박혜리. 연주 막 리얼하게 있자. 들어봤는데 강인한 면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고 로맨틱한 면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연주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막심 브라이차 씨께서 네, 올해는 또 특별히 스타킹을 찾은 진정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Yeah, I mean last year I met very interesting. 예, 작년에 아주 그 재미있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네. 되게 재능도 뛰어나고 해서 이번에 한국에 찾았을 때 꼭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최근 스타킹에 출연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막심이 스타킹 출연자를 보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누군가요? His name is 상우. 상우. 예, 상우 군입니다. 상우 군. 부재 서초 관계 사당 낙성계 서울대 역산 강남. 와! 아, 상우 아빠 어머니께서도 함께 예,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Hello. 어디가 상우 어디 가게? 상우야 상우야 이야기 나누고. 상우 얘기하고. 오자마자 피아노 치려고. 박수해요. 그때 방송 나와서 상우가 막심 브라비차 그 악보 선물을 받고 또 두 분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두 분을 만난 날짜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6월 7일, 9월 17일. 6월 7일, 9월 17일 날 만났다. 두 분을 만났는데 그 날짜까지 또 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막심을 오늘 또 만났거든요. 지금 기분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좋아요. 궁금해요. 좋아요. 그냥 마냥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Yes, fantastic. I mean, I always wanted to. 그동안 계속 연락하고 싶었고요.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이 피아노가 늘었는지도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왜 악보 선물 받았다 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이제 막심의 사인이고요. 상우군 악보예요. 근데 막심 직접. 지금 일일이 다 레슨을 해주고 가르쳐줬던 그 악보입니다. 상우에게 특별한 어떤 애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본인이 연습했던 어떤 많은 흔적이 담겨져 있는 악보를 상우한테 선물했던 거예요. 네.